굿티비 권사합창단이 창단 기념 예배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0여 명의 초교파 권사들로 구성된 굿티비 권사합창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찬양으로 복음 전파와 문화 선교 사역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단장 장미자 권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수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광림 선한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광림 선한 운동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성도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1,500개의 나눔 박스를 제작하고 기부금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정석 담임 목사는 선한 나눔 운동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아트센터가 코로나19로 모임이 어려워진 한국 교회를 응원하기 위해 광야 복음 뮤지컬 집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5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야아트센터는 첫 번째 집회에선 문화행동 아트리 대표 김관영 목사가 설교한 뒤 25분가량의 요한계시록 뮤지컬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일러스트레이터 배성태 작가와 함께한 꿈꾸는 아이들 꿈날개 클럽 멘토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멘토데이는 지난 18일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배성태 작가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꿈을 향해 노력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